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을 폐기하냐 마냐의 문제인데요. 왜 이러냐면 핵무기가 엄청 무서운 무기입니다. 인류가 이때까지 만든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도시 하나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무기니까요. 하지만 끝없는 핵무기 감축 정책 덕분에 냉전 시대보다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국 과학자연맹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먼저 러시아가 핵무기 6,600개, 미국이 6,450개, 프랑스가 300개, 중국이 270개, 영국이 215개입니다. 파키스탄이 130개에서 140개, 인도가 120개에서 1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8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스라엘도 8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공식 선언은 안 했고요. 네. 근데 아직도 미얀마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같은 곳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이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핵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박정희 정부 시절 때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확실시할 수 없지만 여러 증언이나 증거를 토대로 봤을 때 박정희 정부 때 핵무기 개발 시도 정도는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2-3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필요에 따라서 빨리 감축되는 것이 좋겠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비핵화가 되길 빌면서 다음 영상에도 멋진 영상을 만나뵐 테니까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